슬슬 하고 나면 죽겠네. 여친이 많이 컸는데? 미워지도 막 했어 보이네. 광복 72주년 특집 2017 DMZ 평화 콘서트 광복의 꿈 희망을 노래하다. 네, 우리 민족의 가슴에 새겨진 8.15의 감동은 물론 통일의 꿈을 여러분과 함께 그려봤습니다. 자, 육성재 씨, 소희 씨, 네. 오늘 두 분 어떠셨습니까? 네, 지금은 이제 비록 한반도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네. 원래 우리는 백두대간을 통해 연결된 하나의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지금은 생각도 못하는데 옛날에는 동서남북이 물길로 연결되어서 남과 북이 배를 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네, 남과 북은 지리적으로도 연결됐지만 문화적으로도 연결됐죠. 먹는 음식도 비슷하죠. 노래도 비슷하죠. 게다가 사는 모습까지 참 비슷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그런 거겠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남과 북이 DMZ로 갈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남북이 하나라는 마음을 틴탑과 여자친구가 터라는 노래에 담았다고 합니다. 네, 모두가 꿈꾸는 통일, 바로 그날을 기대해보면서 전 출연자가 다 함께 부르는 터를 마지막으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2017 DMZ 평화 콘서트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 you.
일단은 신분이 오늘은 사람이 되었구나.